그래요. 설명해 드릴게요. 아유, 뭐, 또, 뭐, 시간이 많으니까, 뭐, 뭐가 없어요. 많죠. 그게, 한번 설명해 줘 볼까요? 허가하고 인가하고, 예. 아니, 의미 알아두면 좋죠. 허가하고 인가. 그쵸? 예. 아, 그 의미를 물어보는 게안 나온다고요. 어, 나 진짜 강의 뭐 저분 질문했는데 완전히 개무시하시네 이분이. 어이 웃겨 죽겠네. 허가하고 인가 이거는 이제 일반 사인들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요? 일반 사인들에 대해서 행정주체가 내어주는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 자 보세요. 자. 허가나 인가나 이런 거는 뭐냐면, 자, 이런 거예요. 일반 사인에게 공법은 일반 사인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 사인은 공법상의 행위를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공법상의 행위를 금지를 시켜놨어요. 공법상의 행위 니네들 마음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자, 부작위 명령을 내려요. 금지행위. 금지를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부작위 명령이라 그래요. 함부로 하지 마. 그래서 명령을 내려놨어요. 이렇게 일반적으로. 근데 일반 사인들이 공법상의 행위를 하려면 뭐 받아서 하세요? 허가 받아서 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허가는 자, 상대적 금지의 해제예요. 맞아요? 예, 누구에게 해제를 시켜주느냐? 요 법령에서 정하는 법령에서 정하는 조건에 맞게 하고자 하는 자 있죠? 그자에게만 이 금지를 뭐 해줘서 해제해줘서 맞아요? 예, 그러한 공법상의 행위를 하게끔 해주는 거. 그래서 허가를 수익적 행정행위, 상대적 금지의 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허가예요, 허가. 근데 이 인가는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 허가는 원칙적으로 이런 얘기가 갖고 있는 거죠. 자, 원칙적으로 이자들은 한 개인으로서 사인으로서 할수 있는 어떤 행위를 할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의 행사를 뭐 해놓은 거예요? 금지시켜 놓고 법령에 맞게끔 하려고 하는 자에 한해서만큼은 그 금지를 풀어줘서 원래의 자기 권리 행사했던 걸할수 있게끔 해주는 게 뭐라는 거예요? 허가예요, 허가. 그렇죠? 근데 인가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도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단순히 허가만으로는, 금지를 해제시켜주는 것만으로는 그 사람이 한 행위에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효력이 안 생겨요. 허가는 금지를 해제해주면 그자가 그 행위를 하면 효력이 생겨요. 근데 이자들, 사인만의 행위만으로는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행정주체의 인가라는 보충행위라고 얘기합니다. 사인의 행위에 효력이 안 생기는 거를 효력이 생기게끔 행정주체가 뭐를 해줘서 인가라는 보충행위를 해줌으로 인해서 맞아요? 그자가 한 행위가 뭐 발생할 수 있도록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뭐라는 거예요? 인가예요. 그래서 허가는 단순히 상대적 금지의 해제. 맞아요? 금지된 걸 해제해 주는 거에 불과하지만, 인가라는 처분이 없으면 사인이 금지된 행위를 하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안 생겨요? 안 생기기 때문에 그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인가라는 행정주체에 뭐가 있어야지? 보충행위가 있어야지 효력이 생기는 거. 그래서 요거를 인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있어요, 없어요? 토지거래 허가 한번 따져볼게요. 토지거래 허가 별로 이게 중요하지는 않은데
자, 원래 사인은 내 권리를,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누구에게요? 상대방에게, 자, 매매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내 거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는 니네들 이거 해봤자, 이 권리가 있지만 해봤자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 뭘 받아야 돼? 토지거래 허가라는 걸 받고 나서 계약을 체결해야지, 그쵸? 그 계약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말은 무슨 말을 썼지만, 허가라는 말을 썼지만, 얘의 법적 성질은, 얘의 무슨 성질은요? 법적 성질은 뭐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인가의 성질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래서 인가 받아야 되는데 인가 받지 않고 했다.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허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고 계약을 체결하면 걔는 그 계약은 뭐가 된다? 무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거래 허가의 법적 성질이 뭐니까? 인가니까.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했나요? 네. 근데 건축허가 기억나요? 네. 사인은 건축물을,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이거 법에서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런 권리가 있지만 너 하지 마. 하려면 법령에 맞게 뭘 받아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허가는 이거를 금지시켜놨어요. 금지시켜놨다가 허가를 받으면 금지된 걸 풀어서 원래 권리 행사,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죠. 그래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했어요. 그러면 위반했다 이거죠? 위반했다고 해서 그 허가 받지 않고 지은 건축물의 건축 행위는 무효다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얘는 효력 요건이 아니라고. 허가라는 것 자체는. 됐어요? 예. 위반한 건축물도 뭐예요? 유효예요. 유효. 유효해. 유효한 건축물이지만 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어긴 거니까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처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허가예요, 이게 허가.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자는 인가의 성질이 있죠? 그래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뭔데? 무효인데. 여기에다가 이중적인 처벌을 가하는 거예요. 원래는 인가니까 유효냐 무효냐 이것만 따지면 끝인데, 처벌을 가하면 되는데 안 되는데? 안 되는데. 투기를 조장했다라는, 의혹했다라는 것 때문에 얘는 허가의 성질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허가제를 위반한 자에게는 2년에 30%라는 처벌도 가해요, 안 가해요? 가해요. 그래서 요게 문제가 돼갖고, 아니 허가가 인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너무 가중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위헌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헌법소원 같은 거 많이 냈어요. 근데 헌법소원 내면은 9명 중에서 6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고 한 4명, 5명이 좀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헌법 정신하고는 그렇게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 같이 있는 거예요.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따지는 건데, 사실은 뭐 요게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예. 아유, 그냥 뭘 이렇게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또 한 가지 비교할 게 특허예요, 특허. 특허는 어떤 게 있냐면, 허가나 인가는요, 내가 사인이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금지시킨 걸 얘는 해제해 주는 거고, 맞아요? 요 권리 행사에 보충을 해서 효력이 생기게끔 해 주는 게 인가라면, 특허는 사인이 이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권리를 특허를 내주면 그자에게 설권 행위가 되는 거예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가 되는 건 뭐고요? 특허.
됐어요? 그래서 허가, 인가, 특허를 구별할 수 있으면 좋긴 좋은데 이런 법리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토지거래 허가의 법적 성질은 뭡니까? 이런 문제 많이 나왔었어요. 과거에는 인가입니다. 뭐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그런 문제 잘 안 나오고 주로 그런 문제는 어디에서 나와요? 이런 거 따지기 좋아하는 민법에서 판례로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판례입니다.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유동적 무효 뭐 이런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유동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예, 유동적 무효라는 건 일단은 뭐라는 거예요? 무효예요. 무효다라는 거는 법이 협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유동적 무효라는 게 나중에 일단은 계약을 뭐 했는데, 체결했는데, 나중에 후에 뭐를, 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약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약속한 대로 뭐를 받으면, 허가를 받으면 요 계약 체결할 때까지 소급해서 유효성을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죠. 계약을 안 받으면 확정적 무효가 되고. 근데 어쨌든 무효잖아. 무효면 법이 협력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따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나중에 허가 받을게 이렇게 해줬어요. 예. 그리고 여기 사람이 계약금 같은 것도 지급을 했어. 계약금 지급을 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허가를 안 받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중간 이 무효인 상태에서 그 원래 소유자한테 야 계약을 이행해, 계약을 이행하라는 계약 이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없어요?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효인 상태에서는 법이 이자들에게 어떤 권리를 준다 안 준다? 안 줘요. 따라서 야 이행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계약금 줘야 되는데 안 줬다고 해서 야 계약 해지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해지하자 이런 거 요구할 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리고 나서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야 너 계약금 내가 줬는데 이 계약금 지금 무효인 상태니까 너 이거 부당이득 한 거 아니냐, 너 나한테 야 부당이득 반환해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고 없다고? 아니 무효인 상태에서는 어느 누구한테도 법은 협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법리가 이 인가라는 성질 때문에 이러한 판례가 나오는 거예요.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또 그런 건 또 잘하네. 열심히 공부했네 민법은. 예, 아이고 이런 것까지 잘하는 사람이 왜 이걸 몰라? 그러니까 그런 원리나 원인 이런 거 없이 그냥 수업 많이 들어서 공부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외운 거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야 공부할 때. 뭐든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 쉬운 건데. 그쵸? 네,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93번 빨리 갑시다. 아유. 이번에는 도시개발 개발계획 나오는 거죠? 이거예요. 이거 여기 진짜 어려워하는 게 여기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요. 맞죠? 네. 도시개발법은 여러분 여기 봐봐. 이거 하나하나 공부하지 말고 이거 알면 돼.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요. 누가? 지정권자가. 맞죠? 네. 그리고 나서 이 개발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할 자 있죠? 네. 얘는 공적 시행자가 있고 누가 있고? 민간 시행자가 있는데 이자들 중에서 지정권자가 뭐 해주면? 지정한 자가 시행자가 돼요. 맞죠? 그러면 이 시행자는 뭐 작성해야 돼? 실시계획. 뭐에 부합되게? 얘에 부합되게 실시계획 작성하고 이 실시계획에는 뭐가 포함돼야 돼? 지구단위 계획이 포함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지구단위 계획은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없다고? 없지. 그리고 나서 얘는 사업을 시행하는 거죠. 무슨 방식이 있고 수용 방식으로도 할 수 있고 무슨 방식도 할 수 있고 한지 방식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수용 방식은 돈 주고 사는 거죠. 다 사서 여기는 개발지, 미개발지. 그렇죠. 미개발지의 토지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사서 거기를 다 뭐로 만들어?
택지로 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하는 사업이 끝났어요. 그러면 공사 완료 뭐하고? 공고해요. 공고하고 난 다음에 끝? 그러면 안 되지. 얘는 조성한 토지 있어요 없어요? 조성한 토지를 개발할 자에게 공급해서 그 자가 여기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정한 대로? 여기에서 정해진 대로 개발할 자에게 공급해줘서 그 자가 여기에다 건축물 같은 거 지어서 신도시 개발 사업 해나가는 게 무슨 방식이고? 수용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 토지 교환 방식이라고 그랬죠? 뭐 작성해서? 환지 계획을 작성해요. 환지 계획 작성해서 얘가 토지 교환 계획인 거예요. 그래서 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얘는 뭐를 해줘? 환지 처분을 해줘. 뭐에서 정한 대로? 그래요. 그래서 환지 계획은 환지 처분 계획이라고. 그래서 환지 처분을 해줘요. 그래서 환지 처분 뭐만 하면? 공고가 되면 별다른 조치가 없어도 환지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다음날 교환되는 효과가 생겨서 게임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환지 방식은 원래 토지 소유자가 개발되지 않은 토지 갖고 있는 자가 나중에 환지 처분 받으면 다 대지로 공급받는다는 거죠. 그거를 개발할 자에게 팔아먹으면 되는 거야. 누가? 토지 소유자가.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는 좀 싼 토지고 나중에 환지 받은 거는 대지니까 비싼 토지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이거 파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토지 소유자가 파는 거고 수용 방식은 누가? 시행자가 팔아먹는 거예요. 조성된 토지를. 이해하셨어요? 예. 그럼 이거 팔 때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붙여요 안 붙여요? 아, 당연히 붙이지. 토지 소유자들은. 은행자 아시겠어요? 예, 그래요. 이게 무슨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 그래서 이 개발 계획에는 이 수용 방식으로 할 건지 환지 방식으로 할 건지 시행 방식이 있죠? 시행 방식을 뭐에서 정해준다고요? 개발 계획에서 정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무슨 방식으로 한다면? 환지 방식으로 한다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적 3분의 2, 청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으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에 시행자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동의 얻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런 얘기 나오는 거고 만약에 여기에서 무슨 방식으로 한다면 수용 방식으로 한다면 필요한 만큼 최소한도로 수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개발 계획에 포함시키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개발 계획 가질 때 무슨 기능을 갖도록? 복합 기능을 갖도록 할 것. 뭐 이런 게 여기에서 주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죠. 330만 이상이면 복합 기능을 갖도록 개발계획 수립해줘야죠. 네, 1번 맞죠. 그래서 개발계획은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구역을 지정할 때 이렇게 개발계획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이죠. 네, 그러니까 2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죠. 이해하셨어요? 근데 얘는 공익사업이니까 무슨 사업이니까? 공익사업이니까 용도지역 있어요? 없어요? 여기 용도지역 있어요? 없어요? 얘의 규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래서 보전 용도 지역에다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럴 때는 먼저 뭐 지정하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뭐를 수립하세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전 용도 지역이 어디냐? 자연 녹지 지역. 지난번에 해드렸잖아 이거. 그 다음에 생산 녹지지역. 다만 생산녹지지역은 도시개발구역 전체 면적의 얼마 이하로만 들어가야 된다고? 30% 이하로 들어가야 되고요. 보전녹지지역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하고. 그거 알면 되고. 그 다음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것도 보전용도니까 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고요. 행여 여기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는 곳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포함됐다 하더라도 얘네들이 전체 면적의 얼마 이하면
30% 이하면 전체가 다 보전용도로 보겠다.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어디에다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다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는 게 원칙이다. 근데 보전용도라면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개발계획의 내용은 맞죠? 예.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의 모델에 부합되게 해야 되고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주고 국장이 정해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이 정되면 94번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하고 뭐 된다고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다만 칠학지구 있어요 없어요? 칠학지구 자연 칠학지구는 어디하고 똑같다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하고 똑같으니까 이렇게 의제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1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도시지역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맞죠? 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형도면 작성해서 고시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사업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됩니다. 2번도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 포함돼야죠. 그럼 여기 보세요. 실시계획을 고시했어.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은 무엇에 의해서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뭐된 것으로 본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도 지형도면 고시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언제까지 해주면 된다고요? 사업 시행 기간 내만 해주면 된다. 어디나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자, 그래서 3번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했네. 여기 이거 나왔네 이거. 그쵸?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합니다. 지침 정해주는 계획은 몇 년? 2년. 2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원래대로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네요. 구체적 계획의 수립 시한은 몇 년이라고? 3년.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해야 하네요. 안 하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사업 했어요? 못했어요? 못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도시지역대로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원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죠. 수용방식이라면 공사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되고 환지방식이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됩니다. 얘는 공사 완료로 해제되는 거죠. 원래 용도지역으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없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게 5번 얘기예요.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구역이 해제된다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잘못된 거죠. 네.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 5번. 자, 이번에는 95번 수용이에요. 무슨 방식으로 한대요? 수용. 아,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그래서 얘는, 자, 보세요. 자, 모든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모든 시행자는 수용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근데 민간 시행자 있어요, 없어요? 아, 이자들은 돈이 많이 필요해, 안 필요해요? 돈이 있어야지 이만큼을 다 수용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가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뭐하고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뭐를 얻으라고 동의 됐어요? 그 다음 얘는 중요한 게 자 언제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됩니까? 물어보면 이거 수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세부 목록이 고시됐을 때 토지의 뭐가 세부 목록이 뭐된 때 고시된 때 사업인정고시가 의제됩니다. 문장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날을 기준으로 수용할 수 있어요. 이거를 좀 잘 알아두시고
재결신청 기간은 무조건 되고 언제로 한다고? 사업시행 기간 내에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원칙은 수용이니까 뭐로 대금을 줘야 돼? 현금으로 줘야 되는데. 그쵸? 얘는 너무 많은 걸 수용해야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원칙이 아니라 뭐로? 예외로. 현금이 아니라 토지 상환 채권으로 대금을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아무 때나 하면 안 되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다. 따라서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에 2분의 1을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얘는 예외니까 무조건 되고 지정권자의 뭘 받아라? 승인. 민간 시행자는 부도 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얘는 목까지 서라. 보증까지 쓰고. 얘는 김영식 증권이죠. 예. 근데 돈처럼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다. 현금 대신 받은 거니까 팔아먹을 수 있죠. 그래서 명의 변경은 무슨 변경은? 명의 변경은 어디에다 하고? 원부에다 하고. 채권에다도 성명 써줘야 돼 안 써줘야 돼요? 써줘야 돼. 왜요? 대항력을 갖기 위해서. 이 정도 알면 되고. 됐어요? 요게 수용과 관련돼서 돈 관련된 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보면 틀린 거, 1번이 틀린 거예요. 얘는 언제? 토지 등의 세부 목록을 고시했을 때 사업 인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공시법을 준용하는 게 원칙인데 재결 신청 기간은 사업 시행 기간 내 종료일까지 연장되고요. 민간 시행자도 수용할 수 있는데 민간 시행자가 수용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모하고 소유하고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뭐를 얻어라? 동의. 그거 알면 되고. 토지상환 채권 밑에 나왔네요. 한국토지주택공사도 발행할 수 있죠? 모든 시행자는 발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민간 시행자다 아니다? 아니다. 보증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보증은 누가 받으라고? 민간 시행자. 상환 채권의 발행 규모는 분양 토지 분양 건축물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도가 가능하다. 취득자는 성명과 주소를 상환 채권 어디에다? 원부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해야죠. 그리고 취득자의 성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 발행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얘는 예외적으로 인정 아닌 거니까 발행계획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뭘 받아라? 승인. 지금 4번과 같은 얘기가 나온 거는 무슨 증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김영증권. 오케이. 그거 알면 되죠. 자, 이번에는 97번 환지방식이에요. 환지방식. 환지방식은 뭐 이거 알면 되죠. 환지방식. 환지 계획부터 수립해라 이거죠. 네, 환지계획은 이것만 알면 돼. 토지 교환계획이다. 맞죠? 그 다음에 얘는 환지 뭐에 관한 계획이다? 처분 계획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즉 얘는 토지 이용 계획이다 아니다? 아니고. 돈에 관련된 계획이 아니고. 얘는 환지 예정지에 관한 계획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거 알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별로 작성한다고? 필지별로. 끝. 이것만 알면 돼. 필지별로. 자, 누가? 시행자가 작성한다. 필지별로 부령이 정하는 대로 무슨 한지 해라. 적응 한지가 원칙이다. 맞아요? 근데 과소토지가 있어요. 무슨 토지요? 과소토지면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시행자는 환지 부지정도 할 수 있고 증환지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과대토지다? 그러면 뭐 할 수도 있다? 감환지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예. 신청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시행자가 필지별로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류지라는 게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보류지는 이거예요. 여기 임야 100평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 대지 100평이 생기죠. 그러면 적응한지 하다 보면 70평만 주고 나머지 30평 남아요 안 남아요? 남아요. 이거를
보류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보면 토지 소유자가 자기가 다 가져가지 못하고 도시 환지계획구역 안에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 제공하는 토지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뭐다? 보류지. 그래서 이거를 토지 부담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토지 부담률. 그래서 보류지 중 일부를 뭐로 정할 수도 있다? 채비지로 정할 수도 있다. 원래는 이렇게 가는데 이제 예외가 있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누가요? 토지 소유자가 야, 네 맘대로 해? 내 토지는 환지 정하지 마. 이렇게 토지 소유자가 뭐 하더라? 신청이나 동의를 하면 환지 부지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럴 때는 예외예요. 근데 이때 용익권자,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임차권자에 뭐도 하더라? 동의도 얻고. 또 이번에는 건축물 시행자가 토지에다가 뭐를 짓고? 건축물을, 구분 건축물을 짓고 토지 대신에 건축물의 일부와 요 지분으로 돌려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거는 예외니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반드시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 뭘 받아라? 신청. 신청을 받으려면 신청 기간을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요? 미리 알려주고 이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정해서 알려줘라. 그럼 이때 원하면 신청하면 이자들 것만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돌려줄지 정하는 입체환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입체환지는 무조건 되고 무슨 식이라고? 평가식. 따라서 이자들이 신청을 하더라도 토지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돈이죠. 돈 가격이잖아. 권리가액이 요 최소 분양단위 가액의 얼마 이하라면 70% 이하에 속한다면 신청해봤자 입체환지 대상에서 뭐 할 수 있다? 제외할 수 있다. 이게 입체환지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뭐 답은 몇 번이에요? 시행자는 환지계획 작성해라. 맞죠? 원칙, 종전토지와 환지의 위치, 지목, 면적, 토지를 수리, 이용성, 환경, 기타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정해야 된다. 적응환지가 원칙이다. 근데 토지 소유자의 신청 동의가 있으면 환지 부지 정할 수 있는데 임차권자 등이 있으면 그 자의 모두 얻어라? 동의 얻어라. 면적의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으면 면적이 작은 토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환지 부지 정도 할 수 있고 증환지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오예요, X예요? X 4번.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날짜를 정해서 그날로부터 당해 토지, 당해 부분의 사용 수익을 뭐 할 수 있어요? 정지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 수익을 정지시키려고 합니다. 최소한 며칠 이상의 기간을 두고,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미리 알려줘야죠. 그것까지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98번. 환지 예정지는 환지 계획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아까 얘기해줬잖아. 없죠? 없잖아. 그러면 그 얘기는 환지 처분하고도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필요하다면 환지 예정지를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럼 환지 예정지가 정되면 환지 예정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환지 처분의 공고일까지, 사업이 끝날 때까지 환지 예정지로, 환지 예정지로 무슨 권한이? 사용 수익권. 얘는 뭘 건드리는 거예요? 사용 수익권이 임시로 이전한다. 따라서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정됐다면 시행자는 사용 수익은 물론 모두 할 수 있다. 처분도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만 알고 가면 되는 거예요. 1번.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토지 소유자는 지정된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거지. 처분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지.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라도 소유자는 종전 토지에 대해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안 된다고. 종전 토지는 사용 수익이 금지되고 환지 예정지 사용 수익 해야죠. 시행자는 채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정되면 사용 수익 처분도 할 수 있다. 환지 예정지 지정이나 사용 수익의 정지 처분으로
사용 수익할 자가 얻게 된 토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중간에 지금 사업 중간에 없어진 거죠? 그럴 때는 환지 처분 공고가 있는 날 사업이 끝날 때까지 누가 관리해 줘야 돼요? 시행자가 관리해 줘라.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 구역 안에 토지에 대해서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는 하여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필요하다면 지정할 수 있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정비법이에요. 정비법은 더 쉬워. 얘는 더 쉬운 거예요. 정비법도 도시군계획사업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이 가면 돼요. 개발사업이니까 도시개발사업계획, 정비사업이니까 뭐 수립해서 정비계획 수립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해요. 맞아요? 그러면 얘는 조합이 시행하는 거예요. 누가 시행한다고요? 조합이. 조합이 한다고. 얘처럼 이렇게 시행할 자 지정하는 절차가 없어요. 누가 한다고? 조합이 하는 거예요. 조합이 개발 정비 계획에 부합되게 사업 시행 계획서 작성해서 사업 시행 뭘 받아서? 인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사업을 하는데 얘는 개발법은 수용 방식도 할 수 있고 환지 방식도 할 수 있었죠. 얘는 무조건 되고 관리 처분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관리 처분 계획 수립합니다. 그래서 인가 고시가 있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얘하고 차이점이 나타나요. 사람들 이주시키고 낡은 건축물 뭐 한다는 거예요? 철거하고 사업을 시행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다 끝나고 나면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해진 대로 뭐 하라고요? 소유권 이전 고시만 해주면 다음날 권리변동의 효과가 생긴다. 이게 끝이에요. 이게 개발법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이거 너무 쉽잖아요. 얘는 조합을 잘 알면 되는 거고. 맞아요? 얘는 뭐를 알면 돼요? 관리처분 계획을 알면 되고, 얘는 나중에 사업을 하기 전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거? 철거를 해야 된다는 거. 은행인지 아시겠어요? 아, 이것만 따다당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는데. 그러면 얘는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만 일어난다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만 일어난다는 것도 딱 여기서 알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먼저 대도시급 이상의 시에는 뭐부터 수립하라고?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게 들어온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얘는 게임 끝난 거예요. 나머지는 뭐 다 알잖아. 그렇죠? 네, 그러면 가봐요.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정비사업은 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어디 안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기반시설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맞죠? 다만 가로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 없다? 있다. 그게 뭐죠? 가로주택정비사업. 그렇죠? 그러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에 관련된 규정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그런 것도 알면 되고. 첫 번째가 개선사업이죠. 저소득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 끝났지 뭐. 맞잖아요. 예. 재개발사업은 열악하고 밀집 주거환경 개선. 재건축은 양호 밀집 주거환경 개선. 맞죠? 예. 그래서 4번 같은 경우는 재건축은 공익성, 사익성, 사익성. 그렇죠? 그래서 얘는 수용권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하고. 투기적 재건축 사업 일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뭐부터 하고 들어와라? 안전 진단. 그런 거 특징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조합결성해서 지네돈 들여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할 수 있고, 얘는 낡은 건축물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누굴 얘기한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얘기한다. 아유 벌써 개념에서 게임 끝난 거예요 얘는. 자, 5번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주거 환경이 아니죠. 무슨 환경?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얘는 주거 지역이 아니라 어디에서? 상업 지역, 공업 지역에서. 못 찾으면 돼요. 도시 환경 개선. 어디가 틀린 거예요? 5번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은 뭐부터 하고 들어오라고? 안전진단.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면 되는 거예요. 건축물. 주택단지니까 뭐가 있겠어요? 우리 주택법에서 배웠어 안 배웠어? 주택단지에는 뭐가 있어요? 주택도 있고 부대시설도 있고 뭐도 있고 복리시설도 있는 거예요. 주택만 갖고서 안전진단하라는 거 아니에요. 복리시설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러니까 주택단지 안에 있는 건축물이 안전진단 대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1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근데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돼서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누가 인정해야 돼?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건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안전진단은 다 시장군수가 알아서 하는 거라고 그랬죠. 따라서 시장군수는 자 시장군수가 안전진단에 들어가는 비용을 뭐 해야 돼요? 부담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있죠? 그 요청한 자에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그쵸? 예, 안전진단을 신청, 신청이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전진단을 뭐한 자, 요청한 자가 있다면 그 자에게도 안전진단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러니까 3번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어요. 시장군수는 안전진단에 뭐가 있으면 요청이 있으면 30일 안에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안전진단을 실시해라가 아니라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를 결정해서 요청한 자에게 알려주라는 얘기예요. 틀렸고요. 정비구역 내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위의 건축물 그렇죠? 요거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뭐 될 수 있다고요? 제외될 수 있다. 101번 관리처분 계획입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은 건축물하고 대지 지분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신청. 그래서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 신청을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하면 이자들은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날 다음 날로부터 며칠 안에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해 주면 됩니다. 틀렸고 자 관리처분 계획은 관리처분 계획을 인가받고 난 다음에 철거해야죠. 네. 2번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고 여기 써 있잖아. 여기 봐봐. 이것만 알면 돼. 관리처분 계획 인가받은 다음에 철거해야지. 철거하고 난 다음에 인가받으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죠? 예. 관리처분 계획에는 아까 우리 입지한지 할 때 무슨 주의라고 그랬어요? 평가식이라고 그랬죠. 얘도 건축물하고 이거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에도 평가식 들어가야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종전 토지 건축물의 가격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어느 날을 기준으로? 사업시행 인가고시. 그리고 이자가 분양받을 예정인 건축물과 대지의 추산액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이거 돈 차액은 부담금으로 내야 돼? 안 내야 돼? 내야 돼. 그러니까 정비 사업비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 규모와 부담 시기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아 이거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얘 인가받고 나면 뭐 해줘야 되니까 2주비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소유권 외에 권리 명세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상가일 수도 있죠. 그럼 권리금 줘야 돼 안 줘야 돼? 권리금 줘야 돼. 손실보상을 위한 권리명세 및 그 평가액도 여기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아 이것만 알면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거 별도로 외울래니까 힘들지. 그렇죠? 이걸 알으라고 이거를 큰 테두리만 알면 공법은 쉬운 거예요. 공법이 왜 어렵냐? 공법이 왜 어렵냐? 우리 아까 제가 그런 거 얘기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법률행위와 행정계획의 행정행위의 특징 얘기해줬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니까 의사표시를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 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생기니까 그 자가 도대체 뭘 원하느냐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공법은 법률 규정이라고 그랬죠. 의사표시 중요하다고 안 중요하다고. 아예 백날 의사표시 해봤자 그거 아무런 소용없어요. 그거와 관계없이 법에서 정해진 대로 효과가 생기는 게 공법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얘기가 뭐냐? 전체를 알아라 이거예요. 공법은 법률에서 의도하는 바를 먼저 공부를 해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거 하나하나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공부하는 건 또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공법이 어려운 거야. 민법은 하나하나를 해석을 해야 돼. 왜? 그자가 의도한 게 뭔지, 그자가 의도한 거에 하자나 흠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따져야지 공부하는 거게 그게 민법이고, 공법은 그런 거기 때문에 의사표시 중요해 안 중요해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거 해봤자 그렇게 공부하면 그거 또라이라는 거예요. 공법은 여러분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 이 법에서 의도하는 게 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거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근데 맨날 뭐 필기해가면서 뭐 찾아가면서 이거를 자꾸만 해석하려고 그래. 아, 그러니까 공법이 어려운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공부해 백날 해봐 백날. 아유, 내가 그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공법은 여러분들의 의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법에서 의혹하는 게 무엇인지가 먼저 초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 별로 없어. 그래서 얘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 뭐 이런 거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냥 내 의사가 중요한 거야. 이게 뭐지? 뭐야? 무슨 얘기인지 모르니까 일단 외워. 근데 외울 게 한두 개야? 그러면 외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얘는. 그렇게 공부하면 발전이 없어, 공법은. 1월부터 지금까지 공부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작년부터 공부를 했어. 아니면 재작년부터 공법을 공부해 왔어. 근데도 공법에 발전이 별로 없는 사람들 많아요. 왜 그러냐? 이 공법에서 의도하는 걸 파악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어려울 수밖에 없죠. 내 욕심대로 공부하면 안 돼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거 이해하라고 아까 그런 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문행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뭐 이분 아까 얘기한 건축법 주택법을 공부했더니 앞에 걸 안 봐서 그랬더니 모르겠다고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죠. 그 얘기가 그 얘긴 거죠. 뭐 이렇게 말이 많으세요. 자, 그러니까 2번도 틀렸죠. 예, 3번은 맞는 얘기고 4번은 원래 주택이면 원택이면 주택이면 1주택 공급이 원칙이죠. 예, 한번 해석해봐요. 1주택 공급이 원칙인데 야 2주택 줄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 사업 하여튼 종전의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되고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한다고. 사업 시행 인가고시를 기준으로 한 종전의 토지 건축물의 가격이 있어요 없어요? 요 범위 안에서 2주택 줄 수 있잖아요. 대신 한 주택은 반드시 무슨 주택이어야 되고 소형 주택이어야 한다. 소형 주택이란 주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 얘는 투기 대상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이전 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3년간 전매 제한을 받는다. 이번에는 새로 생긴 거 새 주택까지 줄 수 있는 거 있죠? 투기 염려가 없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가밀 억제 권역이라도 투기 가열 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무슨 사업? 재건축. 맞죠? 네, 투기 염려가 없으니까 재건축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한 수만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밀 억제 권역이 아닌 거니까 투기 염려 없죠? 여긴 곳에서 하는 뭐는? 재건축. 근로자 숙소로 갖고 있어요? 공적인 자들이에요. 소유한 수만큼. 맞죠? 그러니까 지금 4번에 보면 가밀 억제 권역 받기래. 그러면 무슨 사업 나와야 돼? 재건축. 나왔어요? 투기 염려 없죠? 뭐 한 만큼? 소유한 수만큼. 재개발 사업은 한 주택 주는 게 원칙이에요. 얘는 소유한 수만큼 공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답은 그래서 몇 번이고요. 3번. 자, 102번은 정비사업 조합입니다. 정비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을 때 성립된다. 아니죠. 뭐 해야 돼? 등기해야지 성립돼. 왜? 법인으로 해야 되니까. 재개발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하려고 해요. 4분의 3, 2분의 1. 4분의 3은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토지 등 소유자. 2분의 1은 면적. 틀렸죠? 그래서 시장군세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미 준비되어 있다 그랬죠. 투기업력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추진위원회 필요하다고 안 필요하다고? 안 필요하고 동의 얻는 것도 다 준비됐으니까 10분의 8, 3분의 2. 얘가 맞죠? 재건축은 주택단지로 들어가는 게 원칙이죠. 그러면 동별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인데 주택단지가 아니래. 그러면 4분의 3, 3분의 2. 좋아요.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조합 결성해서 해도 되고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뭐 이제 이런 거 모르면 안 되지. 자, 이번에는 시행방식 질시운 문제죠. 시행방식은 첫 번째 보세요. 재건축하고 재건축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있죠. 얘는 관리처분 방식만 가능해요. 한 건 방식만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있어요 없어요? 얘는 무슨 방식만 가능하고요? 스스로.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환지 방식에 의해서 시행할 수 없는 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죠. 맞죠? 예, 답은 몇 번으로 하셔야 돼요? 3번. 3번은 무슨 방식만 가능하다고요? 환권, 관리처분 방식만 가능하고요. 104번 시행 절차로서 옳은 거 여태껏 다 설명해줬죠? 제일 먼저 뭐 수립하고 기본계획,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하고 됐어요? 그 다음에 뭘 받고?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철거하고 시행하는 거죠? 그리고 다 끝나면 뭐하고? 소유권 이전고시 해주고. 맞아요? 준공인가 먼저 받고 소유권 이전고시 해줘야죠. 그리고 가부족분 뭐 하면 돼요? 청산해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 분양등기 해주면 되는 거죠. 네.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105번은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